자, 3번. 다음은 표준품행 중 공구 손료 및 잡재료 손료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가로 안에 번에 알만 답을 답안지 수시오에서 자, 5점짜리인데 어떤 일이 좀 생소하죠? 공구 손료. 공구 손료는 일반 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의 손료로서. 그러니까 뭐예요? 공구를 갖다 사용하면 생기는 손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뭐 수리하는 비용이든가 아니면 이 부품을 갖다 교체한다든가 이때 들어가는 이제 손실률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 말하며 인력품. 자, 요거에 몇 퍼센트까지 계산한다? 바로 3%까지 자, 계산한다. 특수공구 및 검사용 특수계측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산한다. 그래서 공구손료는 3%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잡재료 및 소모재료. 자, 설계 내역에 표시하여 계산되되 주재료비와 직접재료비의 자, 2에서 5%까지 자,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잡재료, 소모재료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자, 요거는 일종의 뭐예요? 자, 바로 이제 공사 견적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이제 출제를 한 겁니다. 3%하고 자, 2에서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이제 출제가 자, 되었기 때문에 출제된 내용은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내용 자체가. 자, 어디에 있냐면 소방공사 표준품샘이 있어요. 네, 표준품샘 중에서 이제 소방공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여기 이제 보면 공구손료하고 잡재료 및 소모재료에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하고 자, 2에서 5%.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출제를 한 겁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에 바로 이제 소방공사 이제 표준품등에 관한 그런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견적을 갖다 하시는 분, 그다음에 설계도 하시는 분은 이걸 좀 참고해서 자, 보시는 게좀 좋겠죠, 그죠? 4번. 누전 경보기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능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형식 승인에 관련된 기준을 출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용어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1번에 보면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시운을 수신해서 누전의 발생을 당해 대상물 관계자에게 경보해 주는 거. 그다음에 차단까지 시키는 거죠. 그 예를 갖다 무엇이라 하느냐? 변류기로부터 신호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신호 갖다 받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수신부라 한다. 수신부. 두 번째 경계졸레 누설력 흐르는 경우 이를 수신하여 경계졸레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갖다 뭐라냐 누전경보기의 차단기구라 하죠 차단기구 세 번째 누설 전류를 자동으로 검출한다 그건 뭐예요 바로 변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수신부 변류기 누전경보기의 차단기구 자 이렇게 지금 용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아 참고로 여기에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인데 누전 경보기 수신부에서 이를 수신부라 한다. 그러니까 답을 쓸때 누전 경보기 수신부 또는 뭐 수신부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합형 누전 경보기 수신부. 그러니까 두개 이상의 변력이 연계해서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집합형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출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누전 경보기 차단기구. 자, 자동으로 차단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누전 경보기 변력이 요거는 변력이라 한다. 누설료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 수신부에 송신한 걸 말한다. 그러니까 용어 정의에 관련된 것을 출제를 했다는 거, 그 관계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기준은 어디 가서 보시면 되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이 또 있으니까 자, 우리 이제 법제처 가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어요. 법제처에. 자, 여기에 가시면은 이제 뭐냐면 바로 규칙에 여기다가 자, 형식 승인을 이렇게 치시게 되면 자, 쭉 나옵니다. 자, 그중에서 누전 경보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에는 이제 형식 승인도 있고 이제 성능 인증 기준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화재안전 기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봐야 될게 화전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기하는 아주 밀접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5번 봅니다. 다음은 자동화재 탐지설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전 기준의 일부를 나타내는 거다. 가로 안에 번호에 알만 답을 답안지 쓰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감지기 자동식품 포획 제한한다.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얼마 떨어진다? 1.5m 이상이 되겠죠?
자, 이 공기 유입기라는 것은 뭐야? 바로 요거죠, 이거 냉난방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창이 아닌 강제로 기계를 갖다 이용해서 바람을 갖다 공급할 수 있는, 자, 그게 공기 유입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자, 요런 하트는 이런 게 공기에 의해서, 자, 영향을 받죠. 즉, 특히 뭐가 된다? 냉각이 되기 때문에, 냉각이 되다 보면 열을 갖다가 축적해 가지고 얘가 동작을 했어야 되는데, 자, 동작 시간을 갖다 늦춰버리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1.5 이상 떨어뜨린다, 이게. 그 다음에 난방기 같은 경우는 가까우면 매워요. 요거에 의해서 오동작이나 하죠. 그러니까 난방할 시점 되면은 어떻게 됐냐? 바로 이 감지기 오동작에서 자, 바로 이제 경보가 많이 울리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때는 괜찮았는데 난방이 시작되는 뭐 11월, 12월 달 이때 이제 요 오동작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요거는 감지기 위치를 옮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상식 스포티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몇도 이상 높은 거? 20도씨 이상 높은 걸로 해놔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스포티형 감지기는 몇도 이상? 45도 이상 경사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자, 주방 보일러실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야? 정온식 스포티형 감지기가 되죠. 다량의 화기를 취급한 장소를 찾아야 돼. 공식 작동 온도가 최고 주유 온도보다 몇도 이상 높은 거? 20도 이상 높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하면 1.5, 20도, 45도 정온식 감지기. 자, 그렇죠? 주방 보일러실 다량의 화기를 취급한 장소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온식 자, 감지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정온식 스포티형 감지기가 되겠죠. 그죠? 주방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기준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 얘기죠. 화전 기준에. 자, 그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